듬직한 모습 못지않게 신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발라드를 들려주는 남자 JK 김도훈 씨가요. 올걸 아주 특별한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자, 첫 디지털 싱글 앨범 지브라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 호수룩 짙은 목소리가 싱글 앨범 지브라를 가득 채우고 있거든요. 네, 지브라요. 지브라. 자, JK 김도훈 씨의 지브라 파티 제가 직접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여러분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애타게 만드는 가을 남자 JK 김도훈 씨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훈 씨한테 점잖은 분위기만 있을 거라는 편견은 버려야겠습니다. 신나는 댄스 실력에 카메라나 발라드까지. 일단 이게 어떤 파트인지 좀 해주세요. 일단 제 디지털 싱글 앨범 지브라. 지브라. 예, 맞네요. 네, 제가 제대로 발음을 한 거예요. 네. 지브라. 발음이 사실 좀 발음하기가 좀 그래요. 네. 사실 얼룩말이라는 뜻인데 지브라 네. 이러면은 지브라 재수없잖아요. 네. 그래서 쇼케이스 겸 네네 예, 파티죠. 아 예. 파티 신나는 파티 팬들의 함성 속에 등장한 김도훈 씨 드디어 마이크를 손에 잡았는데요. 총 3곡의 노래가 담긴 이번 디지털 싱글에선 김도훈 씨가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담당한 실험정신 가득한 곡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굳이 의미를 네 꼭 한번 따져보자면은 네. 어떤 좀 그 얼룩말이라는 상징 자체가 네. 아프리카의 초원을 누비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같은 자유로운 근데 그 무늬 자체가 네. 사실 흔하게 가질 수 없는 무늬잖아요. 네, 흑과 네. 백 네, 네. 딱 정확하게 그 예, 상반되는 그런 어떤 예. 어떻게 소화가 안 되세요? 특별히 준비한 무대요? 네. 특별히 무대는 굉장히 낮게 준비를 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 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잔잔한 곡들 위주겠다. 클럽에는 너무 안 어울리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잔잔한 곡보다는 오늘은 좀 템포 있는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좀 흔들면서 야 벌써 리듬을 타시는데요? 목만 이렇게 만들었다. 미련한 사랑, 현지 등 우리 마음을 울렸던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주인공 이번엔 그루브하고 신나는 음악까지 선보였는데요. 자, 디지털 싱글 앨범 어떤 네. 곡들이 수록이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세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전부 다 신곡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들어보신 곡인데 사실 전에는 제 앨범에는 제가 쓴 곡들을 많이 수록을 못 해봤어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욕심이 나서 네. 직접 쓰신 곡 어떤 곡인지 네. 여기서 잠깐만 들려줄 수 있어요? 해바라기라는 곡도 제가 직접 쓴 곡인데요. 재밌어. 나는 술을 못하지 기억도 잘 못하지. 네, JK 김도훈 씨가 직접 쓴 곡 바로 이 곡입니다. 여전한 감성 가을과 어울리는 노래로 분위기 잡아주시고요. 그 뒤를 이어 대한민국 대표 락밴드 YB가 마음까지 붕붕 뛸 것 같은 광란의 무대를 연출합니다. 체면도 파리야 코민도 벗어 던져 자유로운 락의 열정을 가진 이들의 무대. 아니, 오늘 여기 웬일이세요? 오늘 그 JK 김동욱 씨 네. 디지털 싱글 발매 기념 쇼케이스 한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 저 초대 받아서 왔습니다. 제가 김도훈 씨께 아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점을 드렸어요. 평상시에 김도훈 씨 모습은 어떤지 조금 우리가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네, 제가 좀 형인데도 많이 놀려요, 사실.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보면 네. 갈군다 그러나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삐져서 이렇게 속이 좀 빗나갈 때 있어요. 네. 네. 이 윤도현 씨가 굉장히 소심하다는 사실 하나 알게 됐어요. 혹시 이거 방송 보면 좀 네, 굉장히 소심하다는 사실 저희가 알게 됐고요. 또 이간 씨대. 네.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유가 없이 그러지 않잖아요. 네. JK 김도훈 씨가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좀 힘 좀 쓰고 키도 좀 크고 등치 좋다고 형을 형 취급을 안 해요. 제가 한번 며칠 전에 전화해서 야 너 사람들 앞에서 나 한 번만 더 놀리면 나 네하고 안 놀아. 그러면 우리 YB도 김도훈 씨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 정말 말 많고요. 얼마나 또 농담 펴서 얼마나 잘하는데. 오 깬다. 그러니까 혼란 깨. 오, 진짜 김동욱 씨 응답 해서 주세요. 여기 도와주러 온 건데. 그러니까 초를 치러 왔네. 김동욱 씨 정말 음악 열심히 즐기고 또 무대에서 열심히 즐기고 파이팅입니다. 네.
동호가 좀 예의 있는 모습 부탁한다. 가수가 가져야 할 예의, 바로 팬들 앞에서 멋진 노래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무대에서만큼은 정말 예의 있는 모습이죠? 보기만 해도 흥분할 텐데요. 한동안 인사를 계속 노래를 부를 거고요. 제 곡 소개도 많이 할 거고 네.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질러오래서도 공연이 있을 거예요. 가을과 어울리는 남자 김동욱 씨, 소울뮤직의 대표 주자로서 앞으로 멋진 무대를 많이 선보일 텐데요. 정말 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앞으로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동안까지도 아마 저도 음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계속 쭉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음악 속에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를 담아 가을과 함께 돌아온 JK 김동욱 씨. 앞으로도 멋진 음악 부탁해요. 디지털 싱글 앨범 지브라. 매니 사랑해주세요. I love you. I love you too.